마의 3%대를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걸 탈피했습니다. 이거는 매우 좋은 신호예요. 2002년에 권영길 후보가 3.9%. 3.9%. 네. 네. 만약 목표가 얼마나 좀 됐나요? 두 자릿수입니다. 두 자릿수? 두 자리? 네. 심 대표가 스스로 회의하는 사람한테 국민들은 절대 표 주는 국민 없습니다. 그렇죠. 어? 저는 이 대선 과정을 통해가지고 당을 뿌리부터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. 주류의 사고방식이 없는 이 당을 이제는 개혁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. 그런 걸 안 하는 정당한테 특히 진보 정당한테 한 표 줄 국민 한 명도 없다. 한 명도. 지금부터 내가 하는 선거운동은 정의당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해라.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 식민지였다.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. 근데 더 이상 그거 없다. 내가 대선에서 완주하겠다고 하는 순간 나는 판단이 이제는 독립운동하겠다는 거다. 항상 그랬어요.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이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최근에 중요한 일마다 항상 먼저 치고 나간 건 정의당이거든요. 그리고 큰 당들 우물쭈물할 때 잡아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된 거라고 좀 보고 우리의 운명은 예인선은 큰 바다에서 선박을 끌고 올 때는 우리가 맨 앞장서죠. 그러면서 멋있게 끌어오지만 항구에 막상 도착하면 우리 예인선은 사라졌습니다. 그게 정의당의 지금까지 운명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나야 돼. 그러지 않으면 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골로 갑니다. 골로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냐는 프레임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돼요. 정권 교체는 됐어요 이미. 왜 그 프레임에 빠지십니까? 개혁 경쟁이 여러분 하시더라고요. 개혁 경쟁입니다. 예.